일단 다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많은데 무슨 생각하냐? 노트르담도 빨리 보신 분. 아, 여기 또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살짝의 스포를 하자면 제가 이렇게 무대에 조금 이렇게 누워있는 씬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무무가 이렇게 써준 것 같아요. 누워있는 시간이 많은데 뭐 하냐. 한번 볼게요. 돌려주세요! 저는 생각보다 아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노래만 생각해요. 저는 노래만 듣고, 왜냐면 노래를 듣고 제가 움직여야 되는 동선이 있기 때문에 노래만 저는 생각하고 다른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7살 맞나? 어려워. 7살. 아무 생각하지 않아요. 넘어갈게요. 이 안에도 많아요. 자, 잠깐만. 한번 이쪽도 볼게요. 언니가 너무 예뻐서 제가 떨려서 말을 못하면 어떡해요? 말을 하세요. 제가 티다 보니까, 그냥 말을 한번 하시면은 술술 나오실 거예요. 용선 언니, 오른쪽 볼이 더 말랑해요? 아니, 왼쪽 볼이 더 말랑해요? 이게 정말 궁금하신가요? 네. 돌려주세요! 왼쪽이요. 왼쪽이 더 말랑해요. 네. 어려워. 타이틀곡이나 솔로곡 중에 가장 애착 가는 곡은? 뭐일 것 같으세요? 꿀. 꿀? 렛츠고. 잠깐만, 질문이 뭐였지? 어떤 곡? 저는 갑자기 하려니까 저는 별바른 꽃 태양이 애착이 갑니다. 왜냐고? 그건 비밀. 이건 그냥 난데. 이건 그냥 난데. 반전. 여기 TMI 있길래, 오늘의 TMI인가? 하고 봤는데, 용키 TMI. 용키 TMI. 한번 렛츠고. 오! 용키 TMI, 용키! 용키는 항상 이래요. 그냥 한번 보고 자기 갈 길 가는. 그래서 오늘 사실 무무들이 용키를 되게 보고 싶어, 항상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데려와야 되나 했는데 데려오지 못했어요. 오늘 또 제가 이제 다른 또 무무들이 해준 생일 카페를 한번 이렇게 다녀오다 보니까 용키가 너무 지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혼자 왔습니다. 다음에 또 데려올게요.
프린세스용 큐트 공주 포즈 5종 세트 포토타임 부탁해. 생일 축하해. 아, 감사합니다. 프린세스용. 프린세스용. 마이크 없이 노래해주세요. 생 목소리 듣고 싶어요. 생일 축하해. 어떤 걸 원해요? 이건 룰렛 없이 한번 가볼게요. 어떤 곡을 원하세요? 아베마리아. 사랑했지만. 아, 들린? 네. 너무 가깝긴 해요. 네. 자, 그리고 야메추. 이거는 야식 메뉴 추천. 룰렛 렛츠고. 같은 게 또 나오네. 예상치 못했는데. 야식 메뉴. 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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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떡볶이 먹어라. 아, 이거 되게 무슨 이거 되게 시험 보는 느낌이에요. 어려운데? 자, 아, 지금 지갑에 얼마 있어요? 근데 저는 현금이 없어요. 지갑을 잘 안 들고 다녀요, 사실. 좀 귀찮아서. 그래서 지갑을 좀 카드만 이렇게 들고 다니는 편인 것 같아요. Think about challenge. 근데 제가 까먹었어요. 뭐였지? 뭐. Think about me. 예.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번에 별이가 알려줬는데, 생일 축하해요. 오미자 이외에 또 꽂힌 음료가 있나요? 오늘 저녁 못 먹은 무무들이 많을 텐데, 점액추도 오늘 추운데 감기 조심해요. 오미자 이후에 저는 사실 오미자밖에 잘 안 마셔요. 요즘에도 오미자 차를 즐겨 마시고. 아, 있다. 꿀 카모마일 차 아세요? 티백 자체에 그냥 꿀 카모마일인데 꿀 향이 나는 티가 있어요. 그거를 좀 자주 마시는 편이고 최근에. 그리고 점액추? 하, 점액추. 미역국? 미역국에 김치찹. 아, 거기까지. 생일 축하해요. 드디어 생일날에 만날 수 있어요. 올해 이루고 싶은 소원 있어요? 질문이 좀 많은데. 올해 이루고 싶은 소원. 올해는 제가
그냥 올해의 목표, 무모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게 저의 소원이자 목표입니다. 그래서 무무들이랑 오늘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뮤지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뮤지컬에서 이렇게 공연도 봐주시고, 또 출근길에 와주시는 무무도 있고 퇴근길에 와주시는 무무들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주 또 만나니까 너무, 또 그렇게 소소하게 만나는 것도 너무 좋고, 또 앨범 활동하면서도 또 많이 만나고 싶고, 되게 자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그동안 좀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무모들을 진짜 자주 못 봤, 몇 년간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되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올해는 좀 이렇게 자주 만나가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저의 소원이고, 언제 투어 솔코 해요? 아, 솔로 콘서트 투어를 언제 하느냐 이 얘기 같은데, 또 앨범 열심히 준비해서 무무들이 원한다면 저는 언제든 달릴 의향이 있습니다. 무무들 원해요? 네! Let's go. 제가 또 열정, 열배시잖아요, 열배시. 열배시 뭔지 알죠? 열정 빼면 시체. 그렇기 때문에. 네. 그리고 솔로 앨범에 자작곡이 나와요? 듣고 싶어요. 아, 요즘에 앨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많이 여러 방면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무무들이 좀 좋아할 만한 거를 항상 생각하고, 뭔가 저도 좀 그때그때 지금 이 분위기에 느낀 그대로 좀 표현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앉아볼게요. 여기에 정말 많이 있는데, 거의 언니 컴백 스포해주세요. 이 얘기가 맞네요. 무무들이 원하는 컨셉이 있어요? 에? 섹시? 네. 아, 무무들 꾀변태야. 네. 또 있어요? 멜라드 청순. 청량. 청순? 아, 청순 아니야. 아, 청량? 아, 청량. 무무들은 청량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청량, 막 밝은 막 이런 거? 네. 어? 밴드 청량. 네. 오, 디테일하다. 아, 제가 여러 가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여기에 진짜 많은 글들이 있어요. 이건, 아, 마탈이 마지막 순간 불러주세요. 룰렛 한번 돌려볼게요. 렛츠고. 과연 마지막 무대를 가로질러, 마지막 숨막히는 춤을 춰. 아, 생각 안 나. 모두의 상상 속의 모습으로 여기까지. 아, 룰렛이 또 이렇게 겹치네.
원하세요? 네! 마지막 무대를 가로질러 깨지 저기에 또 안을 한번 가볼게요. 아이고야. 아, 무대에서 100cm 바퀴 한 마리. 아, 무대 위에 100cm 바퀴벌레 한 마리. 무대 위에 바퀴벌레 100마리. 와, 진짜 최악이다. 룰렛 고! 100cm 바퀴벌레 한 마리! 근데 너무 싫어요. 내 인생 가장 지우고 싶은 흑역사. 내 인생 룰렛 렛츠고. 어려워. 제 인생 가장 지우고 싶은 흑역사는 바로 지금입니다. 이유? 지금이에요. 앨범 얘기가 정말 많네요. 하고 싶은 컨셉 있나요? 저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컨셉으로 꼽자면 저는 일단 좀 제가 새로운 시도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동안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서 무무둥이 살짝 걱정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랩 해주세요. 에? 랩? MC 뚝 랩을 원해. 하지만 딱이 없기 때문에 안 돼. 예. 저 아까 얘기했던 밴드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안 해봤던 거 중에 막 락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좋아요? 네. 그런 거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뭔가 좀 제가 또 그 힙 때 마마무 힙 뮤비에 보면 제가 락커로 변신하잖아요. 락커로 변신을 하는데 잠시만요. 투수잼을 했는데 투수잼이 떨어졌어. 락커를 제가 했었는데 뭔가 그런 뭔가 좀 막 파이팅 있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무무들이 약간 남친 퇴치곡 막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막 좀 속 시원한 거? 그런 얘기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막 해보고 싶고 되게 여러 가지 해보고 싶어요. 한번. 오케이. 자. 또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 노트르담 드 파리 커튼콜 때 무무들만 알아볼 수 있는 포즈 해줄 수 있나요? 아, 뭔가 우리의 사인? 어떤 거 보네요? 어떤 거? 무무들이 원하는 뭔가 포즈 있어요? 하트? 하트?
용기 어 오케이 제가 커튼콜 때 근데 언제 커튼콜 제가 언젠가 커튼콜 때 용기가 아 내일 아 내일 오케이 무부들과 나의 약속 무부들이 찾는지 볼게요 커튼콜 때 용기 제가 그럼 커튼콜 때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오케이 무무들 캐치해주세요 네 오케이 무무들이 캐치한 걸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무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봤는데 사실 궁금한 게 더 많기도 하고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너무 또 시간을 내서 이렇게 글을 써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무들 자 이제 무무들이 저에게 궁금했던 매운맛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질문들에 제가 한번 대답을 해봤는데 어떻게 좀 해소가 됐을까요? 네 안 된 것 같은데 아 무무들 너무 so kind 아 무무들 무무들 좀 bad 해질 필요 있어요 무무들 너무 착해 자 그러면 저 없었네 너무 오랜만에 약간 국물 토크를 좀 해봐가지고 저도 되게 새로운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물을 잠깐 한번 마시고 제가 사실 짧은 시간에 투수잼을 했어요 아까 보셨나요? 이런 안 보였군요 아 투수잼을 했는데 하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어쩔 수 없죠 뭔가 오늘 와준 무무들에게 약간 스페셜하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나름 좀 꾸며봤는데 네 어쨌든 이제 제가 다음 곡을 들려드릴 차례인데 이 곡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되게 듣고 싶은 곡으로 꼽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여기서 봤는데 제가 그 질문을 안 뽑았어요 왜냐면은 지금 할 거기 때문에 일부러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또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곡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Let's go.
잊지마 너무 잘 보여서 너무 떨려요. 부모들이 너무 잘 보이니까 막 너무 떨리네. 네. 자, 제가 오랜만에 이제 텅이란 노래를 또 앞에 불렀는데요. 그 곡과 또 여러분들이 정말 듣고 싶어했던 솔라 감성 이번에 또 나왔던 사랑했지만이라는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진짜로 제가 이 텅이란 노래는 사실 엄청 한 5년 전? 4년 전에 잠깐 들려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이게 와, 여기 아까 텅 불러달라고 했던 무무 있었는데 어떠셨나요? 무무 어딨죠? 어떠세요? 울뻔했어요. Don't cry. 그 노래가 제가 2018년도에 해외에서 공연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허리 디스크에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입국하는 날 정말 그지같이 입국을 했는데 그 너무 이제 아파서 제가 입원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 입원을 하면서 썼던 곡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낮에 이제 뭐
막 병문안도 오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다가 이제 다 가고 저녁에 이제 저 혼자 잘 거 아니에요, 병실에서. 근데 너무 그 뭔가 좀 외로움이 갑자기 막 몰려들면서 창밖에 이렇게 막 고속도로 같은데 이렇게 차가 막 지나다니는 게 보니까 막 너무 갑자기 막 좀 감정에 취했나 봐요, 제가. 그때는 좀 F였나 봐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렇게 곡을 썼는데 그 곡을 어떻게 하다 또 불러드렸고 무무들이 또 그걸 기억해 주시고 이 곡을 너무 듣고 싶어 하셔가지고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사랑했지만이라는 곡은 이번에 나온 곡이긴 한데 사실 너무 곡이 어려워가지고 이걸 부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무무들이 또 너무 원하시는 곡이기도 하고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무대를 한 적이 없는 곡이다 보니까 이거를 정말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의미 있게 부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아 근데 너무 떨려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또 제 감성을 담아서 이렇게 곡을 또 들려드리고 또 무무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나 행복하네요. 네. 이번에도 우리 무무들과 함께 또 다른 코너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무무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하고 싶은 코너의 1위입니다, 이게. 무무들이 꼽은 1위. 모르세요? 무무들이 꼽았는데? 벌써 마음에? 자, 코너 제목은 바로 눈을 감고 라는 코너입니다. 우후! 무무들이 꼽았는데 약간 초면이라는 눈이 다 보여요. 자, 제가 이제 눈을 감고 게임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쉬워요. 제가 눈을 감고 양자택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무들의 반응을 보고 무무들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서 제가 꼽아서 바로 뭘 할 거냐? 바로 무대를 하려고 합니다. 무무들의 양자택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무무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바로 어떤 곡으로 할 것이냐? 원하는 곡 있어요? 네. 네? 뱀? 바로 꿀입니다. 이게 대충 얘기를 해드리면은 뭐 어떤 조명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배경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느낌이 될 수도 있고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저와 함께 선택해 주시면 돼요.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되셨어요? 네! 오케이, 어떤 무대가 탄생할지 저도 예상이 안 가는데 제가 우리 무무들만 믿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저는 이제 눈을 감고 자 첫 번째 선택지 주세요. 자, 여기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 둘 다? 오른쪽 하겠습니다. 오른쪽. 근데 나 눈 떠도 안 보이는데? 눈 왜 감은 거야? 자, 두 번째? 두 번째 나왔나요? 왼쪽?
무슨 일이야? 오른쪽? 아 무드 웬? 아니, 왼쪽인데. 아니 봤어요 무무가. 오른쪽? 오케이 오른쪽 가겠습니다. 양자택일 해야 돼요. 왼쪽? 오른쪽? 아, 오케이 오른쪽. 오 왜? 왜요? 오른 아 왼쪽? 오른쪽? 어. 둘 다 노? 웬? 오? 웬? 가겠습니다. 또 있어요? 왜? 웬? 오? 웬? 아, 뭐예요? 아, 오? 오케이, 오른쪽. 뭔지 정말 궁금해요. 어, 끝이에요? 네. 어, 끝이에요? 네. 부모들이 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한번 선택을 했는데 이제 하나씩 뭘 우리가 뭘 골랐는지 부모들은 알지만 저는 이제 모르잖아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너무 궁금해. 뒤에. 뭐 골랐어요, 제가? 파스툴, 아. 아, 오케이. 다음. 아, 뭐 골랐어요? 핀조명. 아, 오케이. 나랑 취향 비슷해. 지금까지. 다음. 이거 뭐 골랐죠? 아, 뭐야, 진짜. 오케이. 자, 다음. 아, 이거 보고, 오. 약간 이런 거구나. 이거 뭐였죠? 아, 손만. 오케이. 띄어쓰기, 이거 뭐였어요? 띄어쓰기의 중요성 엔딩?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엄 못 지나가요? 아, 어, 나 이해를 못했어. 잠깐만, 이게 노래가 끝나면은 못 지나가요 이거 하는 거예요? 아, 엔딩 요정 타임에 못 지나가요? 둘 다? 아, 못 지나가요 하고 못 지나가요 이렇게. 아, 이게 뭔데? 아, 요즘 아, 이게 요즘 유행이에요? 아, 나만 몰랐네? 무무들도 솔직히 아, 파이팅! 무무들도 솔직히 모르는 사람 있었죠? 네. 여기 지금 약간 숨어 있는데. 오케이, 다음. 아, 이거 뭐예요? 세팅! 아, 무무들 진짜 못 살아. 못 살아. 오케이. 뮤지컬 버전으로 동요? 이건 뭐예요? 뮤지컬! 뮤지컬! 오케이. 오케이. 또 있나요? 끝! 네. 아, 끝이구나. 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까먹을 수도 있어서 무모 여러분들이 랜덤으로 외쳐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여기 제가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여기 뭔가가 뜨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아버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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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야,
모찌 나가요. 와, 근데 이거 재밌네. 저는 재밌었어요. 앵커. 아니,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앵커. 아, 재밌었어요. 아, 한 번 더. 잠깐만, 이 모니터 좀 잠깐만, 그럼 한 번만. 아니, 여기 또 AI랑 좀 대화를 한번 나눠볼게요. AI가 가능할지 물어봐야 돼서. 가능할까요? 원하신대요. 자신 없대요. 이번에 짧게 가볼까요? 좀 고갈된 눈치거든요? 고갈된 눈치인데. 네, 저도 뭐 어떻게 못하겠네요. 저는 뭐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부모들이 원하는 거를 한번 또 던져주세요. 목욕탕. 응? 목욕탕. 이거 부모들이 안 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까? 아니요. 원해요. 이거 부모들이 안 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해요. 반대로. 아, 다시 세팅. 아, 다시 한번. 이번에 좀 다르게. 반대로. 아, 반대로. 네, 반대로.
생겼어요. 박수. 괜찮았대요. 고생했습니다. 안녕. 아, 진짜 재밌었어요. 무무들도 재밌었나요? 네. 방금 뭐죠? 삐용 이랬어요. 숨이 차요. 이게 저도 이런 꿀 무대는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무무들이랑 같이 만든 뭔가 꿀 무대는 처음이어서 되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무들이 또 재밌다고 하니까 더 뭔가 흥분되네요. 자, 이 무대는 아마 다시 없을 무대이지 않을까. 여러분들 눈으로만 한 거라고, 본 거라고. 자, 이제 제가 아까 전에 히든 미션이 있었어요. 손만 추... 아, 발만 추기였나? 아, 둘 다 해가지고 손만 추기. 그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좀 실패를 했는데 실패를 하면은 벌칙이 있다고 하네요. 잠깐만, 벌칙이 뭐죠? 요즘에 진짜 챌린지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무들이 사실 챌린지를 되게 원하는지 않을까? 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나요?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어떤 챌린지가 나올지 한번.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두 번째 게임을 하면서 무무들이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뿌듯해요. 너무 뿌듯합니다. 제가 이제 분위기를 한번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앞무대와는 좀 사뭇 다른 모습에 좀 놀라게 제가 반전 무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뭘지 궁금하신가요? 네! 지금 이제 들려드릴 무대는 제가 인생에서 처음 뮤지컬을 이제 재작년에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뮤지컬 마탈이라는 공연을 시작을 했는데 혹시 보신 분? 오, 많이 계시네요. 근데 여기 또 못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뭐 짧게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이 마탈이라는 실제 인물에 대한 이제 극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탈이의 이제 마탈이 역을 맡았었는데 그 마탈이가 이제 예전에 무희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댄서라고 지금 말로 댄서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이제 예술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약간 이중 스파이로 좀 오해를 사고 뭔가 그때 그러니까 전쟁 당시였어요. 그래가지고 마타리를 많은 남자들이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마타리는 참 외로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누구 하나 이제 진짜 해주는 사람이 없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한 명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과 이제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중 스파이로 이제 그 당시에 오해를 이제 받게 되면서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마탈이라는 분이 이제 사형을 당할 때 이제 한 몇십 명의 병사들한테 총살을 당했대요. 근데 총살을 당했는데 그때 그 병사들에게 손키스를 날리면서 사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역할을 하면서 너무 슬펐었어요. 그 인생이. 근데 제가 이제 이 뮤지컬에서 좋아하는 넘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제일 좋아하는 넘버가 인생이라는 넘버가 있어요. 그게 이제 누군가가 이제 뭔가 전쟁이 끝나면
너는 어떻게 살 거야? 이랬더니 이제 마타하리가 나는 그냥 작은 카페 차려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춤추면서 나는 살고 싶어 약간 이런 말을 하는 넘버거든요. 아 근데 그 곡이 저는 너무 슬프면서 곡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또 처음 했던 뮤지컬이기도 하고 제 기억에도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고 이 추억을 무모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도 특별한 자리에서 나누면 더 이 곡들이 이 무대가 더 특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 잠시만요. 나 왜 아직도 숨차? 이 무대 이 곡들을 연습할 때 리허설이랑 이제 연습을 하는데 연습할 때도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네, 가볼게요. 밤새 날 위해 주.
같이 불러볼까요? 네. 네. Hello, 예전처럼 아주 환한 소리보다 다시 그대로 너만 나. Let's go. 네, 제가 앞서서 이제 마타리 곡들과 또 헬로 이제 또 저의 윈드 마마무 윈드플라워 앨범에 실렸던 저의 이제 자작곡 헬로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너무 떨렸어요. 그리고 너무 떨리고. 너무 울컥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처음 시작할 때 마타하리 노래를 하면서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했는데 무무들이 너무 잘 들어주신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괜찮았나요? 네, 그리고 또 헬로우까지 들려드렸는데 사실 헬로우는 마마무 콘서트에서도 저의 이제 솔로 무대에서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항상 헬로우라는 곡을 할 때 이 곡을 같이 항상 해주는 그 무모들의 소리와 저의 이 소리가 합쳐지면서 굉장히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모들의 그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괜히 또 울컥했어요. 저는 T인데 제가 우모들 있으면 항상 파워 F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진짜 가장 걱정됐던 오마이갓. 근데 모모들 타이밍이 좀 안 맞췄나봐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용선아, 태어나줘서 고마워. 서로의 힐링이 되어 항상 함께 걷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부모들이랑 한번 초를 해볼까요? 네.
뜨거우니까. 아, 감사합니다, 부모들. 감사합니다. 제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용서이. 제주 감사합니다. 저도 좀 남겼습니다. 아, 부모들 너무 오늘 함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제가 10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준비하면서도 되게 약간 가늠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막 걱정도 많고, 아, 어떻게 해야 부모들이 좋아할까, 재밌어 할까,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부모들이 만족했을지 모르겠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생일을 이렇게 함께 축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소원을 빌었어요. 부모들 모두 건강하고 오래오래 보자고, 그리고 또 앨범도 잘 되자고. 네. 같이 한번 사진을 찍어볼까요? 사진이었는데 영상으로 바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우리 부모들이랑 함께해서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부모들도 즐거웠나요? 네. 아, 좋아요, 좋아요. 우리 또 이제 앞으로 또 볼 날이 많이 있을 거니까 볼 날이 많은데 왜요? 이제 또 열심히 제가 또 해서 우리 부모들이 좋아하는 취향 오케이 정확하게 파악했고, 네. 부모들은 일단은 내 생각에는 청량은 괜히 한번 말해본 것 같고, 섹시를 말하기 위해 청량은 그냥 슬쩍 끼워 넣어본 느낌이 들고, 어쨌든 오늘 무무들을 좀 더 뭔가 알아가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 즐거웠고, 또 무무들이랑 이렇게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아까 오더라고요. 날씨도 사실 되게 안 좋았는데 우무들이 시간을 내줘서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같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말자고요. 네. 아 그리고 제가 무무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돌아가시면서 봐주세요. 지금은 좀 부끄러우니까. 네. 봤어요? 아직 안 봤어요? 아 뭐. 오케이. 자 이제 저는 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뭔가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지면 아쉬워요. 하지만 그건 모르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모들 사랑하노.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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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